기본 형식이 있느냐 없냐가 중요해. 다르겠지. 자, 잘 나가는 DJ들이 한 자리에 뭉쳤다. 신개념 DJ 버라이어티. 들리는 TV, 라디오, 스타! 자, 들리는, 예. 자, 들리는 TV,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 우리 각자를 스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고, 네. 게시판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 뜨겁진 않아요. 몇몇 글들이 좀 올라왔었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일단은 그 재밌다, 기대된다. 이렇게 좀 상투적인 격려가 한 4건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질책 밀세. 보통 뭐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 라디오스타 영화 표절이다. 12건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제목은, 제목은 따왔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창작 작품으로 보기 힘들죠. 예. 그리고 라디오는 라디오 가서 해라. 그래서 차라리 이 시간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겠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왜 윤종신은 라디오를 두 개나 하나. 어? 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책 회의 끝에 네티즌의 연령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정말 요즘 최고의 정말 우리 아이돌 스타를 모셨습니다. 아, 아이돌 스타를 영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슈퍼주의 신동입니다. 슈퍼주! 어? 언제 왔어? 언제 왔습니다. 아이돌 중에 신동 한 명? 헤비돌이었네, 헤비돌. 아이돌의 어떤 힘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근데 잠깐, 윤종신 씨. 예. 왜 지금 가운데에 그...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내가 좀 먼저 가자. 사실 저희 중에 메인이 없잖아요. 저렇게 10분 일찍 왔다고 이렇게 가운데 앉으시면 안 돼요. 신경 써서 너무 신경 쓸 게 없는 게 사실 이제 가운데 앉아도 이게 조금 이게 풍이 나야 되는데 전화기 앞에 있으니까 텔레마케터 같은 거. 아, 고객 상담. 오히려 예, 오히려 예, 우리가 더 깔끔하니까. 예, 진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깔끔해요. 예, 프로그램이 지저분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긴 지금 제가 좀. 아주 가만히 있어봐, 아주. 우리부터 좀 털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네. 여기 지금 강호동이라든지 좀 이게 고정급의 MC가 있으면 저러질 않아. 우리가 만만하니까 지금 저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저 목소리도 충분히 이 역할을 하죠. 아니, 지금 내가. 아니, 지금. 자, 오늘 나오실 게스트를 저희가 한번 소개해봐야죠. 누굽니까, 오늘? 아까 뒤에서 소리 났다. 그렇죠? 예. 일단 뭐, 저희가 말. 보이는 라디오니까. 아니, 그거는 저기 본인이 소개하셔야 돼요. 아, 제가 소개합니까? 아, 그렇군요. 할 건 해주세요. 자, 아, 그걸 뭘 밀어요. 예, 자, 제가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이분 데뷔하신 지가 20년. 20년. 제 나이가 23살인데. 그러니까. 아, 그렇죠. 신동 씨 3살 때부터 이분은, 아,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렇지. 자, 오늘의 게스트 김종서 씨 모시겠습니다. 아, 여기 저 무릎팍이 아닙니다. 섭외를 네. 황금어장으로 받았습니까? 라디오스타로 받았습니까? 황금어장으로. 그렇죠. 기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이 미끼야? 미끼질을 하네. 반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 2회? 2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실 지금 너무 잔챙이들이라서 지금 뭐 없네. 야, 내가 밑반찬까지는 들어봤는데 잔챙이 또 새롭다. 아니, 잠깐만. 그럼 저는 김종서 씨, 원래는 대답이 없으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이분이 말문이 트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가사를 좀 할게. 아, 그래요? 왜요? 노래를 못해? 왜요? 터느라고.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20년 된 락커가. 이게 뭐예요, 이게. 터느라고. 그거는? 집에서 오늘 마사지를 합니다. 입 마사지 합니까? 사진 끌고 다녀가지고 본인의 어떤 멘트들이 좀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지금. 아, 좋아요? 이거 밉니다, 이거. 이거 약간 이제 여기 TV를 보신 분들 약간 좀 다소 미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이미, 갑자기 야, 이미지가 여보세요, 바뀌니까. 노래 미세요, 노래. 이게. 여기 나름 중독성 있어. 한번 다시요, 다시. 네, 매니저 앞에서 했을 때 다 뒤집어졌어. 자, 김종국 씨가 미는 거. 그래도 20년 9년 음반을 냈는데. 그 앨범 이름이 명작. 명작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누가 만들었습니다. 누가 지으신 거? 누가 제가 지었죠, 누가 지었죠. 아, 본인 입으로.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누가. 아니, 이제 본인 사장이니까 뭐. 본인 앨범 내면서 이 앨범 컨셉은 명작. 아, 제가 이제 그 2CD를 냈습니다. 요즘 2CD 구성 힘들죠. 20몇 곡이네요. CD 시장이 완전 불황인데. 네. 그리고 어떤 네 가지 구성으로. 이게 무슨
CD 방문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아, 그리고 이 자켓은 수입지를 썼습니다. 오! 전화 주문 아주 불이나고 있습니다. 전화 다 불이나고 있고. 예. 지금 이 시대에 예. 네 가지 구성. 구성. 이 가격에 이르서 만나기 힘듭니다. 예. 요거 사면은 뭐 따라오는 물건들 없나요? 게장 세트 하나 들어. 아, 게장 세트. 아, CD를 사시는 분들께 게장 세트. 야, 이거 아이템 좋다. 이거. 그때까지 헤비메탈 할 때부터 있었던 히트곡을 다 모았다고요? 다 모았습니다. 저희 히트곡 다 들어있고 사실 이 하나만 딱 듣고 있으면 이 CD 하나에 저의 어떤 발자취, 저의 히스토리 뭐는 그런 락 스피릿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히트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가 화한 분들 들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음반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군요. 다 했으니까. 그런가? 아니, 우선 신곡이 한 곡 있습니다. 신곡이. 네. 신곡. 신곡이 I love you라는 신곡이 들어있습니다. I love you. 아니면 신곡이 없으면 피아라기가 힘들다고. 신곡이 없으면 피아라기가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되게 두려워. 왜, 왜, 왜? 너무 나를 알고 있어. 아니, 그냥 그것만 알아요. 나는 뭐 이렇게. 이번 음반에 신정환 씨 참여하려다가 부산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좀 화제였어요. 예. 저 흠만 좀 시동을 걸어. 진짜 좀 아니. 김정수 씨 특유의 약간 바이브레이션은 똑같이 흉내를 내요. 집 앞에서 날 데려 보내기가. 차려. 잘하는데 아무도 더 청하진 않는데. 감동은 없어. 제가 보통 의뢰를 하는데 매니저를 통해서 들어왔어. 자기 하겠다고. 섭외를 하고 싶다고. 정말 거슬러 오르겠구나. 나 하고 싶다고. 이제 본인의 그 이제 마지막 앨범이라 그래서 예, 제가 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예. 네. 자, 들리는 TV 라디오 스타 김종서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수선은 추억 토크입니다. 나 왕년에. 이게 어떤 코너죠, 신동 씨? 예, 추억 토크 나 왕년에는 말이죠. 말 그대로 왕년에 스타가 가장 잘 나갔을 때 시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물론 지금도 전성기시지만 인생에 가장 반짝거렸을 그 시절. 뭐 그때를 추억해보는 과거 여행 시간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건 어때요? 네, 과거 여행이시죠. 정말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우리 김종석 씨는 전성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제 1회 전성기 때 한번 돌아보는 거죠. 언제예요, 그때가? 네, 본인은 제 1회 전성기 언제였던 것 같아요? 제 1회 전성기는 딱히 그렇게 없었고, 네, 딱히 없었고, 대단한 문어도 진짜 쓰죠. 그때는 뭐,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알 수 없어. 연예인은 히트를 했습니다. 연예인 보면서 두 개. 예, 그래서 100만 장을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 그 이어서 이집 때 그래도 이제는 이라는 곡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이제는 안만 보며 가는 거야. 길지 않았나요? 이 노래 5분이 넘었어요. 그렇죠? 노래 좀 달라고 저희가 타입을 안 했었어요. 근데 나는 보통 하는 방송 용으로 분수를 맞추잖아요. 그렇지, 분수를 맞추 타협을 안 했어. 야, 그때까지만 해도 신화위의 어떤 그런 락이다, 락커다. 난 락커로서 스피릿이 살아있다. 어떤 지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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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딱 2분으로 딱 잘라가! 그러면. 당장 가자. 후련만은. 사실, 김정은 씨한테는 주려오라는 말씀 프로듀서들이 안 하죠. 인생은 눈치껏 줄여와야죠. 뭐 나이가 있는데 뭐 안 그래요? 근데 재밌네. 그래도 이제는 한 곡을 제가 했습니다. 네. 했는데 2000년도. 이게 히트가 안 되는 거야. 약간 좀 그 시대에 약간 앞서간 곡이었기 때문에. 야, 히트 안 된 이유를 앞서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자책할래. 근데 앨범은 잘 팔려. 앨범 잘 나가. 그때 앨범이 히트가 안 하는데 앨범 잘 팔려. 알고 보니까 그 같이 그 앨범에 들어있던 겨울비라는 곡이 다운타운과에서 맞아. 아니 그럼 겨울비가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건 밀지도 않았어. 그때는? 밀지도 않았어. 그냥 자연빵. 그런 시대죠. 그때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빵. 자연빵. 야, 자연빵 오랜만에 듣는다. 네이처브레드. 자연빵. 영어로 네이처브레드. 자연빵, 자연뽕이라는 것도 하죠. 자연뽕으로 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까 그 얘기 물어보기로 했잖아요. 85년생이에요. 85년이면 제가 부활 밴드 알죠? 그죠, 부활이죠. 부활 제가 사실은 뭐 이승철 씨가 부활의 창단 멤버로 알고 있는데 이승철 씨는 데뷔 앨범 낼 때 바로 그 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초석을 다 닦아놨습니다. 부활 제가 창단 멤버입니다. 밥상 창단 차려놨는데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숟가락 얹은 거는 이승철 씨라는. 그러니까 부활이 꽃 피울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아. 흔적도 없어. 어. 흔적도 없어. 아, 신화에서 사실은 신화에서 꽃을 피기 전에 네, 고생할 그렇죠. 때 같이 고생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혜를 보고 그리고 임재범 씨죠. 어. 수혜를 보면 또 임재범 씨. 임재범 씨가 같이. 운이 원래 없으시네요. 운이 없구나. 2000년부터 삼재를 했는데 나 칠재 지금. 삼재가 아니야 나는. 아까 김종서 씨의 음악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좋아하죠. 그러니까 겨울비 최고였잖아요. 겨울비 알아요? 겨울비 나올 때 몇 살이었어요? 8살. 8살, 9살. 네, 92년, 93년 네. 겨울비 할 때가. 겨울비가 93년이에요? 제 20. 아, 20. 8살, 9살 때 시각으로 본 김종서 씨 어땠어요? 아.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8살 때 뭐 노래를 알겠어요. 네. 근데 최고였던 건 기억나요. 맞아요. 진짜 최고였죠. 최고였던 거. 네. 모든 그 국민들이 겨울비를 부르고 아~ 어딜 가든지 겨울비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아, 그 전에 그 조용필 선배님의 기도하는 와 이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겨울비 와. 아닌데 진짜 그러면 부정했잖아요. 아 이게 저기 아니 자꾸 김종서 씨가 오래전 어. 일이라고 자꾸 이렇게 근거 없는 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의줘야 됩니다. 예.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아, 그때 우리 그 시절을 제가 생각하면서 93년도 어. 어, 각자의 그 시절 저희들의 추억에 담긴 사진을 저희가 아. 준비해왔습니다. 아니 결국은 네. 김종서 씨 얘기는 이거를 꺼내기 위한 어떤 그 구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김종서 씨 김종서 씨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서는 거야. 그런 거 자, 이제 그래야지. 자, 구성이 그렇잖아 자, 지금. 자니까 왜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얘기도 좀 합시다. 우리 얘기 좀 해야지. 93년에 뭐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93년도 이제 제가 그 모방송국 개그맨 2기 93년에 데뷔하셨군요. 예, 데뷔했습니다. 동기들이 누가 있어요? 홍록기 씨, 홍록기 씨, 염경환 씨, 그리고 이동우 씨. 나머지 세 명은 뭐 지금 뭐 그냥 관뒀고. 그때 예. 거의 저도 예. 거의 그 친구들처럼 이렇게 관뚜껑 덮었다가 예. 관뚜껑. 예. 야, 관뚜껑 거의 이제 참... 초상까지 치렀다가 예. 초상까지. 어. 그래서 3일장 치르고 응구차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게 내가 똑같은 거예요. 예. 야, 이때요, 이때 뒤에서 일어나셨구나. 그러니까요. 오, 그런 상황이에요. 일어나게 된 계기가 어떤 거라고 보시죠? 욕으로 일어났죠. 욕으로 일어났죠. 그때 제가 그 사진을 사진. 예,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염경아 씨. 오, 염경아 씨? 예, 염경아 씨예요. 예. 예. 아, 예 저, 그리고 예. 제가 예. 김구라 씨. 아 그때 굉장히 날씬했네요. 예, 말랐어요. 그때는 한 뭐 한 77kg 정도. 예. 예. 놀러간 것 같지 않고 여기서 일했던 것 같아요. 93년에 사실 유원지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두렵죠. 네. 다 두려운 얼굴들입니다. 그때는 위험한 얼굴들. 맞아요. 그때는 김현동이라고. 그때 김현동이었죠. 도대체 지금 몇 개의 방송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무슨 뭐 영화 오성진 잠깐만요. 씨의 영화 배우긴. 자, 네. 라디오스타 제대로 즐기시는 방법. 자세히 들으시면 진짜 두세 개의 방송을 다 채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윤종신 씨 한번 그때 추억의 사진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저는 준비 시간 준비했어요. 김종수 씨, 김종수 씨도 가지고 오셨어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예. 게스트니까 나중에 하는 게 나아요. 좀 이따가. 예. 좀 이따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분명히 그게 길지 않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 예. 요게 요 제 사진입니다. 요거. 93년도에. 와. 요 뒤에 계시는 분이. 색소폰. 이정식 씨. 색소폰 연주하실 때고. 박명수 같아, 박명수. 어? 진짜, 근데. 예. 요 때는. 박명수 때. 자, 박명수 신인 때 사진을 같이 캡처해 주세요. 같이 옆에다. 저기 한 3분만이라도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이거 밈이다, 이거. 그게 그래, 그래, 그래. 자, 노래는 그 너의 결혼식? 너의 결혼식. 몰랐었어. 어, 그렇지. 네. 이 노래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몰랐었어. 야, 이거 재밌다! 야, 이 노래 다시 살아난다. 이거 다시 뜨겠는데요? 나는 93년에 김구라 씨를 자, 몰랐어. 몰랐었어. 아, 어, 이거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어. 야! 제가 초반에 밀던 오케이는 난데없이 사는 지금 아니야. 난데없이 지금. 고용욱 씨랑. 그때가 룰라 시절이죠? 아니요, 아니요. 룰라 하기 전. 고등학교 2학년. 그 음료권 클럽을 가기 위해서 음료권 나이트 클럽. 네. 청소년들도 갈 수 있는 그런 클럽이 있었거든요. 음료 콜라파는데. 데뷔하기 전이에요? 아, 데뷔 전입니다. 오, 그래요. 아, 그럼 고3 때 고등학교 때가 아니죠. 네. 신정환 씨가 73년생 아니에요? 74요. 74? 네. 74면은 아, 그럼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아니, 지금, 때. 아니 지금 저를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졸업했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졸업했을 때. 그죠? 취조하시는 거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자, 우리 신동 씨 사진 한번 보죠. 네. 어, 제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예. 짠. 야. 어, 왼쪽이죠. 아, 왼쪽 왼쪽. 아, 아 오른쪽 아. 왼쪽일까? 예, 왼쪽. 그땐 되게 막 슬림했네요. 네. 아니 자세히 보면 슬림하지 않아요. 아니, 통통 진짜 워낙 또 이래 가지고. 네. 여러분. 어, 제 친척누나가 제 친척누나가 모자이크 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해 주실 거 같아요. 둘이 친구 아니야?
네. 김영수 씨 좀 자제해 주시고요. 신동 씨는 어떤 어린이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서태지 와이드에 빠져 있을 때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최고였어요. 아니 원래 있잖아요. 이런 구성이 93년도에 이제 김종서 씨 얘기를 하면서 93년도에 김종서 씨와 연관된 뭐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뭐 연관된 게 오늘 저희 라디오스타 그러니까. 라디오스타 주제가 네. 93년입니다. 아. 오늘 93년 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리에 만들어진 거고요. 김종서 씨 그때 예. 이제 산 증인으로 예.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말이 돼요. 다큐멘터리 라디오 스타. 요즘 한번 오케이 한번 오케이. 얘기한다. 오케이. 예. 네. 이제 김종서 씨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구나. 누구 나오는데요? 누구더라? 박혜미 씨. 어? 박혜미 씨 진짜? 예. 거창한 말 할게. 예. 재밌겠다. 빨리 넘어가,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보자 그거.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사진을 지금 연달아서 매장을 보니까 지치네. 아, 다음 코너로 넘어가자. 다음 코너 넘어가자. 예. 저기 녹화를 오래 둬도 되는 거예요? 어 강호동 씨가 아직 도착 안 했다고 계속 안 했어요. 아, 올 때까지 그래요? 네, 된답니다. 반대편 세트장 예. 안 그래요? 자, 사건 사고로 넘어갈까요? 93년 사건 사고로. 강호동 준비 오셨으니까 현천사 한번 보죠. 시간이 자, 김종서 씨 93년 모습. 빨리 좀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파기 길어서 분량이 짧아요. 자른데 두 주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게 하네요. 근데 두 주인데 5분씩 두 주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주라고 하면 또 길게 나가야 되는데 가끔가다 네. 걸르기도 하던데요. 최초로 교통정보 같은 교통정보 같은 코너죠. 가끔 아 가끔 결석합니다. 예, 예. 어, 가끔 무릎 한번 쫙 나오고 끝나. 이거 알고 왔구나. 예. 잠시 후 시간이 없어. 김종서 씨 93년 모습. 김종서 씨 93년 모습.